브이드라는 게 작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저희 어이크가 탈출하고 벗어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이 아닌가 저희 어이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는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저희한테 따로 알려주신 게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보시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비에 대한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뮤비에 스모그가 들어갔고요. CG가 들어갔고요.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보여줄 수 있는 특색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런 씬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링겔방에서 보라색깔 조명에 네 그렇게 안 누워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제 파트에 너란 존재 내게 Fresh Air이라는 파트에서 그 옥상 씬이 있었어요. 옥상 씬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가 이제 높은 곳을 무서워해가지고 아래를 보는데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래를 못 쳐다보겠고 진짜 이러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영상 보니까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트장에 딱 도착을 해서 내리자 해서 내렸는데 되게 휑한 거예요, 처음에. 뭐지? 그냥 건물인데? 여기가 세트장이라는 건가? 진짜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딱 도착하는 곳이 약간 뭔가 쥐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뭔가 약간 좀 증류관들이 많은 되게 러프한 세트장이었어요.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근데 여기서 찍는다고? 하고 간 조명에 딱 키니까 와, 이거는 만들어주신 장소다. 여기서는 멋있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딱 처음에 느꼈습니다. 어이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주일의 소년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흔한 컨셉이고 촌스럽다, 올드하다, 뭐 그거 남들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서칭을 해보고 다 찾아보니까 저희처럼 대놓고 아예 어이크라는 이름을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컨셉을 유지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모든 회사들이 안무 수업, 뭐 보컬 수업, 뭐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무대 매너나 그런 걸 하겠지만, 근데 저는 원래부터 했던 일들이 작곡가고 프로듀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의 좀 뭔가 특별한 거는 녹음의 생활화입니다.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성향 파악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녹음실을 처음 딱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아무래도 지금도 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 여긴 우리 집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음대로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 활동을 좀 그 팬들한테 잊혀지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활동이 마무리되면 해외 활동도 하고 또 각종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솔로곡들을 앨범에 하나하나씩 포진함으로써 좀 더 앨범의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멤버 그 솔로곡을 하는 멤버 자체도 자신감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브리드는요, 강력한 신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일렉트로닉 장르에 속하고요.
하지만 요즘처럼 포크송 개념보다는 지금은 기승전결에 있는 노래의 구성을 갖고 있고 트렌드한 래핑을 갖고 있습니다. 브리드를 딱 저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왔다! 이 노래예요! 대표님 이 노래 해야 됩니다! 전 이랬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아이돌 춤을 추진 못했지만 아이돌스러운 곡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돌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멤버 중 한 명이었어서 계속 아 나 센 거 하고 싶다, 아 뭔가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브리드를 딱 처음 듣는 순간 아 이건 저희 노래예요, 이건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선호를 했던 편입니다. 어이크는 제 생각에는 되게 색깔이 되게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톤도 다 다르고 팔레트처럼 색깔을 이제 섞었을 때 뭔가 이렇게 섞으면 저런 재밌는 색이 나오고 뭔가 화려한 색깔 같은 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곡을 만들 때 이런 곡을 써도 부어보면 어울리고 저런 곡을 써도 어울리고 뭔가 소화 능력이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참여한 곡들로 보면은 가로등 같은 거는 약간 슬프고 서정적이고 가사도 되게 시적이고 보면 볼수록은 좀 귀엽고 상콤하고 올리원은 완전 남자답고 가로등 불빛은 저의 장점인 아련한 표정, 우수에 젖은 눈빛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들었을 때 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건가? 나에게 다시 와주길 바라는 건가? 하는 느낌의 가사말을 보면서 저는 또 브리드랑은 또 다른 매력의 노래가 한 앨범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이크 녹음할 때 저는 보통 감정 을 되게 우선시해요. 이 아이돌 노래들은 기계로 만지는데 감정은 절대 못 만지거든요. 저는 무조건 화기애애하게. 근데 저 친구들이 저보다 장난이 더 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밝을 수가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정말 좀 오래 준비한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모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을 한번 쫙 들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 나온 것 같아서 승승장구하게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The Best Way Forward! 일단 저희 팀이 안무를 짤 때 조금 저희가 안무를 좀 빡세게 짜서 어위크 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 엄청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브리드 안무의 장점은요 메소드 연기가 가능해요. 이게 한 번 추고 나면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춤의 장르는 정소 안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중간에 힙합 기본기도 좀 들어가 있고 좀 멤버분들이 좀 선을 살리는 좀 그런 동작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김준 씨 같은 경우가 춤에 대한 열정이 진짜 물론 다른 멤버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독히 좀 춤을 엄청 사랑하세요. 춤을 같은 동작을 해도 조금 더 이렇게 고개 시선이나 아니면 손끝이나 이런 걸 좀 더 멋있게 표현을 진규 씨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습을. 그리고 또 안무 짜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레슨하고 있는 와중에도 따로 안무 같은 거 짜서 저한테 피드백도 받기도 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K-POP 안무를 창작하는 거를 취미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해서 이번 저희 수록곡 안무 디렉터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곡의 안무는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만들었다 보니 보실 때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가사와 구상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이크 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연습 열심히 하고 또 저를 또 좀 잘 따라와 준다면 앞으로 충분히 성공할 거라 믿고
멤버분들께서 엄청 돈독하세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해서 겉과 속이 좀 단단한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